그러면 자산은 짧게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일해서 번 걸 쭉 보여드려요. 자산. 개인 기준으로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몇 프로? 하위 50%. 하위 50%는 사실 50%가 하위가 아니에요. 완전 절반인데 무슨 하위예요.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성장했는데 너희들은 왜 행복감을 못 느끼냐라고 얘기해봤자죠. 그렇죠? 자,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성공은 했지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평등해졌고 굉장히 격차가 심해졌다.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를 낳냐면은 당연히 이제 그 성장률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IMF나 이런 국제기구가 성장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근데 2010년도 이후로 IMF라든지 OECD라든지 세계개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모두가 다 한번 살펴보세요. 낙수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자기네들 낙수 효과를 못 샀고, 낙수 효과의 사례를 본 적도 없대요. 지금 말 다 봤고. 평등이 중요하다. 평등할수록 성장의 지속성이 늘어난다. 뭐 이런 구호를 계속 내고 있어요. 평등하면 추가 성장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걸 까먹는 효과를 부작용을 또 난다. 불평등이 이런 것도 있고, 이 옥스퍼의 발표는 아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인데, 여기 보면은 사회적 동요사건 발생 추이인데, 불평등 아까 보면 심해진다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옥스퍼한 자료 심해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회 동요 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사회 동요 지수가 올라가죠. 왜 올라가겠어요? 네? 자, 보세요. 나는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 규칙도 내가 지키라는 규칙 내가 다 지켰어. 근데 나는 뭐야? 이런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럼 동요, 불안, 분란 커지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 계속 높아지고 있죠. 왜? 아니, 민주정부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네? 민주정부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내 삶에 아무것도 개선이 안 돼.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파퓰리즘 정부가 등장한 숫자가 쫙 늘어납니다. 파퓰리즘 정부, 말 시원시원하게 하잖아. 야, 내가 이미 전에 다 내쫓아줄게. 야, 멕시코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 장벽 내가 다 쳐줄게. 이렇게 하잖아. 야, 내가 외국 다 두들겨 팔가지고 우리나라 투자하게 할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에요. 내가 한방에 해결해줄게. 무식해 보여도 뭔지 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막 기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처럼 막 복잡하고 토론하고, 야, 진짜 아무 효과도 없어. 야, 내가 그냥 한방에 해결해줄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선지타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돼서 정작하는 한방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한방에 기본권을 훼손하고, 한방에 정치적 상대방들을 보내버리려고 하죠. 사실. 오히려. 트럼프가 안 그랬었고 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얘기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동요, 불평등이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교육을 왜곡시킨다든지 막 경쟁을 치열하게 만든다든지 당장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든지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훼손시키고 사회적인 동요도 더 많이 일으키고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되게 뭐죠? 자살률, 인구 10만 명. 그 자료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뒤에 이걸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년간 부동의 1위입니다. 아. 저걸 사회적인 수축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막 죽어버리는 거야. 못 견디겠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살기가 각박하고 힘드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게 뭐죠? 풀스윙. 전쟁이 일어나도 1m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이라는 게 뭐예요? 1? 원래 두 명이 결혼해서 사회가 유지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2명. 2.1명을 낳아야 된다. 2.1명. 2.1명. 근데 2.1명 밑으로 나면 저출산. 1.3 밑으로 나면 초저출산. 1 밑으로 나면 어떻게 돼요? 1 밑으로 나면 0.81, 0.79? 예? 초저출산. 제대로 되는 게 아마 용어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입니다, 이게. 전쟁이 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 밑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한 명도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경제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030년부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밀린다, 경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30년이면 몇 년 남았죠? 6,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경제 애널리스트, 홍춘옥이라고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따로 이제 얘기 좀 나왔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우리나라 최정점이다.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다. 왜요? 인구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잠재 성장률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여러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밑돌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각박하고 힘든, 너무 치열한, 그죠? 이 사회 환경과 분위기. 뭐 주거, 교육. 우리나라는 주거, 교육, 복지를 다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시장에서 구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득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요 성공에 따른,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해온 그 방정식에 따라서 축적된 위기가 현재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빨리 바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라는 비극으로 점철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희극.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토요특강에서 비록 박주민 의원님이 대한민국 사회의 비극상을 보여주지만 이 윤석열 정권의 비극의 끝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저는 꼭 참고 계속 들으려 합니다. 쟁팔한 구독자님들 함께 가시죠.